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명절 때, 생일 때 엄마 맹물에 한 차분물 빨아내고 아까 또 두근 빨아내고 그 땅땅은 다 까버려져. 저, 여보세요? 어디? 이게 3,000원이다. 이거 한 개만 하면 되겠지? 와, 앞에 한 개 하면 뭐. 돌아. 이게 한 개에 3,000원이요? 네네. 오. 5,000원이지만 이렇게 해. 네. 말도 또 엄마 우리 집 온다고. 이게 토시인데 지금 뭐 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양식 토시예요. 아, 톳도 양식. 예, 톳도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겨울 되면 통영 욕지도 한산도 앞에서 나오는 사랑도 이런 데서는 톳은 자연산이거든요. 그런 건 요만해. 아. 근데 이건 양식이니까 나털 가지고 그냥 자르니까 별 손볼 것도 없어요, 다. 아, 그냥 손볼 것. 예. 그래서 그냥 잘라오니까. 자연산은 손볼 게 많나요? 많지. 그거는 이제 꿀도 꿀껍질도 있고 아. 바위에서 자라는 거니까 비가 오면 예. 있어도 이런 거는 별 손볼 게 없어요. 물 끓일 때 토트 망치더라. 그래가지고 오 파래지네요. 예, 주걱을 가지고 이리 젖으면 새파랗게 되거든요. 아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어찌 옛날 어른들이 이랬다 해서. 자 간다. 금방 끓네요. 예, 바로 끓여내야 새파랗지. 오래 있으면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이 무르지기도 하고. 문지르면 이런 것들 있죠. 붙어 있는 거. 이물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붙일 때 엄마 조개해야 안 되나? 우리는 어릴 때 엄마들한테 배울 때는 이 찬물에 담가가지고 소금을 좀 뿌려놔. 소금을 좀 뿌려놨다가 식으면 이게 떫은 맛이 빠지거든요. 아, 이 생거는 떫거든. 아, 얼마나 담가놔야 되나요? 뭐 한 30분 담가놔도 되고 그냥 예, 예 괜찮아요. 아무 때나 담가도. 시댄다지. 거품은 놀랍게 네, 나요. 이 과정은 몇 번 반복해야 돼. 몇 번 계속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해야 돼. 미역이 빠는 게, 이제, 좀 빠는 횟수를 줄이거나 소홀하면, 그, 비린 맛이 지나거나, 좀 뻣뻣하거나, 이렇거든요. 미역이 있잖아요, 요게. 요걸 자꾸 이렇게 훑어내야 돼. 이게 훑어냈을 때하고 안 훑어냈을 때하고 못 빠지면 달라요. 이제 시금치도 뻑쇠질로 하네. 저기 빼놔. 시금치 안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이 시금치 깨끗이 씻어요. 제가 올라온 거는 자세히 된장 넣고 하는 거예요.
자, 야채 데칠 때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소금을 넣으면 이 채소가 새파랗게 되거든요. 얼마나 됐지? 예. 이렇게 있다가 조금 놔두면 이 양쪽이 거품이 끓어올라. 그럴 때 드러내면 적당하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데쳐서 물에다가 푹 넣잖아요. 물에 넣으면 비타민 파괴 다 되고, 이 영양분은 물에 다시 들어가고 없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치면 이제 찬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식히는 거지. 숨을 그대로 죽이고 그래야 그 맛을 그대로 가니까. 향도 더 있어요. 향도 있고 그렇지. 물에 담그면 다 씻긴 막 있는 거 다 씻겨나와. 이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이제 뒤적거리면 나오죠. 거품이 이때에 넣어야 약간 사각한 맛이 있는데 더 두면 이제 물컹해지는 거라. 아마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제 식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거는 나물이 안 될까요? 방콕이 이게 지금 제철이거든요. 제철인데 방콕이 참 좋아요. 이게 별 손볼 것도 없고 장사들이 잘 해놨네. 이런 거는 이파리만 사용하고 요즘 흔하니까. 이 좀 뻑뻑하거든. 근데 이것도 같이 이런 종류를 같이 몰캉하게 데쳐서 쌈싸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많고 요즘은 흔하니까 이런 거 입만 잘라내고. 근데 수는 이런 거는 입만 잘라내고 이건 버리고. 아, 네. 예, 방풍은 일단 씻어가지고, 예, 가볍게.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야 풀이 나온다. 방풍은 조금 부드럽게 데쳐야 돼요. 시금치는 조금 데쳐도 되는데, 이건 좀 뻑새거든. 시금치보다 더 오래. 네, 시금치보다 좀 더 오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도라지 이걸 손을 다 껍질 까서 이래 했는데 오늘 가니까 기계다 넣어서 이리 해줘. 아, 기계다가? 기계다 넣어서 이리 해주는데 맛이 없어, 이런 거는. 그래, 이게 만들지 않은 거를. 아니야, 근데 이런 손이 갈 거는 손이 가야 음식이 어우러져서 손맛으로 하는데 이걸 이리가 기계다 다 해줘서 이리. 데쳐내는 게 아니고 삶아야 되니까 물이 팔팔 끓기 전에 그냥 넣어서? 네, 넣어가지고 꿀이 채소라서 조금 오래 은근히 삶아야 되니까. 이제 잡는 거죠? 콩나물. 일단 데치고 삶는 종류는 다 있어요.
보통 옛날에 할 때는 그냥 안 찍고 그냥 쓰셨죠? 그냥 이래서 말렸었거든요. 네. 그래, 고사리 이거 말린 거, 이, 불려서 하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 말인 거는, 네. 말인 고사리를 사면, 물 끓는 데다 따끈한 물에 네. 종이 담궈 놨다가, 네. 어디다 삶으면 쌀뜨물에, 쌀뜨물을 부어가지고, 네. 좀 넉넉하게 부어가지고, 처음 끓여서, 예. 처음 끓여서, 그 다음에는 낮은 불로 예. 해서 삶으면 부드럽고 물렁해요. 근데 이게 중국산이죠, 지금? 네, 요즘에 예. 자연산이 안 나온다고 말린 고사리가 또 집에 마침 없어가지고. 말린 고사리 사러 가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고사리는. 무껍질 벗기면 맛이 없어. 자, 무는 껍질이 있어야 무가 맛이 있습니다. 김치를 담아도 네. 그렇고, 요즘 애들은 그냥 껍질을 그냥 벗기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음식은 껍질이 네. 영양분이 많거든요. 흙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있는 게 어디 있나? 호박 두 개만 하면 되려나? 아니, 석수씨 이거를 한번 딱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통영나물의 특징이 뭐가 하면 반드시 바지락이가 들어가야 돼. 아, 바지락. 예. 근데 바지락이를 넣는데 예. 어떻게 해서 넣느냐 하면 이제 조금씩 해서 하는기도 하는데 이걸 조사해야 돼. 네. 바지락이. 다시. 다져서. 됐다. 바지락에 참기름을 넣고 먼저 익혀야 나물 하는데 맛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조금씩 들어가 익혀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참기름을 넣고 먼저 익혀서 나물을 해야. 한번 이렇게 참기름하고 조개하고 잘 이렇게 싹 꺼지면 이제 불을 좀 낮추는 거예요. 확. 홍합인데 네. 홍합은 저 위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홍합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 홍합에 대한 이 뭐랄까 아가미를 할까 홍합에 아가미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좀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돼. 설사하고 뭔가 안 좋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생선을 치면 거기 일단은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은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은 거죠. 네. 전에 한번 그때 홍합 젓갈 할 때 그 했는데. 네, 홍합 젓갈 할 때 했어요, 손질. 이걸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홍합을 침 생선을 침 이게 아가미야. 이 바다에서 주워 먹고 이게 다 걸러내는 거거든, 홍합이 이게. 근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음식을 해놓으면 맛이 없고 지저분하고 그래. 네. 이걸 반드시 홍합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이 손이 이제 이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다 먹여서 했을까. 이게 이제 홍합 아가미거든. 우리 클 때 엄마가 홍합을 저 손질을 귀찮은데 왜 하냐고 하면 저거 붙어 있는 걸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안 좋아.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귀찮아서 안 하지.
이 참 제가하기가 손톱이 길어야 돼. 그렇겠네요. 응, 손톱이 길어야 이게 잘 되고. 인데 이런 거 제가 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응, 이거를 참 반드시 이게 뭐 안 돼. 무나물에는 홍합을 쓰거든요. 다른 데는 저게 있어도. 이제 그 담아놓고 이제 시추면 나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양념 할 거. 예, 그게 이제 마지막 준비. 이 굵은 거는 항상 이리 반을 갈라서 해야 부드럽거든요. 가늘고. 지금 이제 나물 무치는 거. 예, 예. 예, 멸치 간장. 예. 됐어. 참기름. 예. 이제 저게 익혀난 거 이 방콩에 넣고 무치면. 나물 무치는 거는 나물은 같이 무쳐서나 같이 해야 돼요. 볶는 거는 볶는 대로 하고. 방풍나물. 예, 방풍나물. 아, 시금치 들어가는 거 똑같나요? 예, 다 나물 네. 똑같아. 멸간장. 참기름, 깨소금. 깨소금 포순 이 나물에 비빔밥 하는 데는 두부를 안 넣어야 돼요 원래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두부에 무친다고 여기도 나물 하는 데도 두부를 넣어가 무치는데 그건 따로 해야 돼. 깨. 조개가 들어가야 미역나물 맛있어. 이게 이제 통영 전통의 미역나물 하는 거예요. 뭐 식당에 가면 이런 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만 간장에다가 묻혀주지. 됐습니다. 이거는 완성이 되면 얘도 깨로 또 위에 뿌리고 쪽파 곱게 썰은 거. 됐습니다. 이제 볶는 나물 합니다. 아, 예, 여기는 참기름을 먼저 네. 두르고 경상도는 참기름을 먹어요. 들기름 안 먹어요. 네. 예, 참기름. 고사리는 조개 같은 거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여기 나와요. 오, 그만해. 가시 말고 있어요, 저 들어가.
콩나물 한번 데쳐놓고 아 이렇게 부어져 있었다고? 맨 처음에 강릉이지 어, 콩나물도 기름 이리 네. 볶아서 해야 부드러워요, 나물이. 아, 네. 어, 근데 손을 묻혀서 하면 뻑뻑해요, 나물이.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안 볶고 그냥 묻혀서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보통 삶아서 그냥 묻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도 그... 나물은 이리 볶아야 부드러워요. 도라지도 삶아서 한번 일단 삶아서 볶아야 돼. 여기 식당 가면 그냥 무쳐서 주잖아. 조개는 이제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조개는 호박할 때 이제 들어가. 호박할 때 넣어도 돼. 그러니까 넣어야 될 때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될 때 안 넣어야 돼. 도라지. 깨가 많아. 간장? 호박나물이 이게 저기 바지락이가 많이 들어가고 맛있어. 어, 김치 들어가네. 네, 호박은 바지락 들어가야 많이 들어가. 호박나물을 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나 하면 호박이 물이 없으니까 불을 낮춰서 해야 돼. 낮춰서 익히면 호박에 나오는 그 물이 양념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을 부어가 익히는 거라. 물을 안 볶고 해야 돼요. 지국물로 해야 돼.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팬도 안 넣고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줄게. 두부하고 호박은 물이 나오고 하는 조리법이 같아서 얘 둘은 항상 커플로 담겨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왔다. 돌리기 힘들다. 무나물은 홍합이 맛있습니다. 아까 쌀뜨물도 있잖아. 이 타니까 네. 물을 조금 부으면 안 타지고. 홍합이 이게 빨리 타요. 그래서 무는 물이 나오긴 하지만 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쌀뜨물을 조금 부어놔요. 잘 못하면 딱. 어, 거의 다 익어. 다 익었다, 엄마. 손눈으로 봐도 익었는데. 몰라. 익었어, 익었어. 응, 됐다. 국물 맛을 봐라, 간이 되는 거지. 가만 좀 있으라니까, 참, 혼자서. 참기름 먼저 붓고,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야 안 타져요. 그 다음 제 홍합. 네. 홍합 좀 넣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당국에는 쌀뜨물.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의 마차에 당국은 맨 겨울에 추운데 맹물을 부어가지고 당국은 반드시 쌀뜨물에 하고 또 뭐를 넣냐면 오늘은 명절 음식이 아니고 제사 음식이 아니라서 그만 당국에도 홍합만 하고 바지락이를 넣었는데 통영에는 제사하고 명절에는 반드시 상에 오르는 게 문어하고 도미예요. 아, 예. 문어하고 도미거든. 그러면 문어는 상에 채려서 전부 떠서 묻혀서 초해서 하고 나면 꼬리하고 머리는 당국에 넣어요. 문어를 반드시 당국에 넣어요. 하고 새우도 여기는 바다가 새우가 많으니까 새우도 당국에 넣고 다져가지고 그럼 맛있어요. 엄청 많이 넣네. 당국이잖아요, 국. 여기서는 당국이라고 부르니까. 국처럼 국물을 떠드시는 분 있고, 또 그게 싫으면 요것만 이렇게 해서 나물 가운데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고. 한번 일어날까요? 호박나물 그 다음 비빔밥 예. 고추장 넣어서 먹잖아요. 이것도. 비빔밥에다가 고추장 넣어 먹는 게 왜 넣어 먹나 하면 명절 때 옛날엔 식구들이 많으니까 나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물을 먹어도 한 2일 만에 먹어 치워야 되는데 한 3일 4일 되면 나물이 맛이 조금 이상하거든. 그럴 때 그 맛을 감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넣어 먹는 거지. 처음부터 이 나물, 이 좋은 나물에다 고추장을 왜 넣어 먹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남이 고추장 넣어 먹으니까 다 따라 먹지. 우리 거 먹는 것처럼. 우리 먹는 것처럼 해도 그 맛, 며칠 지나고 음식 맛이 이상할 때 그 맛을 감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넣어 먹는 거지. 이 좋은 음식이 이 영양가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고추장. 이제 본연의 재료에 본연의 재료 맛이 없어지잖아요. 고추장 고개나 해산물 맛이 있는데 그럼 옛날에는 명절 때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평... 명절에 그냥... 제사 때 제사 때? 네. 명절 때 네. 생일 때 생일 때 생일 때 반드시 이거 해먹었잖아요. 아. 9가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9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때 나는 나물이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